구단에서 그 캐치볼 파트너는 누구예요? 거의 불펜 포수들도 많이 하죠. 아, 불펜 포수. 선수들 별로 안 좋아. 2022 이 시즌을 봤을 때 이제 딱 본인이 좀 수확했다. 아니 뭐 말할 게 뭐 우승이잖아요. 운동선수가 다 1등 하려고 하지 누가 2등 하려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종원 선수와 이제 야구를 해보는 시간을. 근데 궁금한 게 그 몸 풀면서 물어보세요. 네. SSG 그 선수들은 그 스타벅스 커피 공짜로 마시잖아요. 시합 때요. 아, 시합 때만. 네, 시즌 때랑 시합 때만. 캠프 가서. 아 근데 강민이 형은 저번에 오셔가지고 올 때 사주시고 갈 때 너 스타벅스를 겁나 많이 사. 그래서 스타벅스 카드가 따로 있으신가? 아 직원 카드가 있죠. 아, 음주 할인되는 거. 할인되는. 네, 음주 카드가 있어서 스타벅스 항상 할인돼서. 저도 스타벅스밖에 안 마십니다. 저희 그 배너 광고 많이 이렇게 구좌 많이 비어 있거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뛰었다. 네. 뛰었다. 네. 지금 뭐 캐치볼이랑 뭐 이런 거는 하는 시기시죠. 이제 슬슬하죠? 슬슬. 네. 박종훈 선수는 좀 발은 빠른 편이에요. 빠른 축이죠. 절대 너무 빠른 편 많아요. 아. 일단 1등 광현이 형. 오. 네. 빠른 건 엄청 많아요. 지윤이는 지윤이가 제일 빠른. 아 그거는 야수 쪽. 그거는 30m. 30m. 광현이 형 100m 한 11초 후반, 12초 때 거예요. 엄청 빠르구나. 엄청 빨라 광현이 형. 빠르구나. 볼 빠른 사람들이 대부분 볼이 진짜 빨라요. 좀 하실까요? 예?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로? 네. 오케이 오케이. 캐치볼 오전에 박스 운동하고.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자 오늘은 또 저희가 지나갈 수 없는 시간이죠. 글러브 타임. 글러브 쓰시는 좀 기준이 있나요?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이거는 길이를 좀 길게 써요. 아 왜요 왜요? 짧으면은 뭔가 이게 겉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무거운 거 쓰고 긴 거 써요. 무겁게 긴 거. 그러니까 이 글러브가 이 모양이고 예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저는 던지고 하면 이렇게 돼요. 글러브가 지금 마음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길이 별로 안 좋겠네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아 어차피 뭐 투수가 뭐 길 좋아봤자 뭐 네. 일단 공만 들어와서 잡으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그럼 캐치볼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잘 쳤다. 이거 아까 좀 느낌 이상해. 네. 저도 나름 그래도 야구 오래 했지만 단 한 번도 없는 궤도 공을 잡아보는 거 같지. 저 전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캐치볼 좀 안 돼갖고. 괜찮습니다. 아 오버로도 공을 던지시는구나. 네네.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오케이. 근데 언더투수는 공을 실제로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언더투수만의 몸을 푸는 좀 루틴이 있나요? 아니면 박종훈 선수만의? 이제는 이제 킥 같은 걸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힙인지 거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캐치 활동 좀 이따 나가면 되겠지만 힙인지를 걸고 이런 동작 되게 많아요. 언더투수는 미리 걸어놓고 그런 던지기 많아요. 뭐야 이거야 여러분 이거 보고 싶었어. 아 근데 나도 좀 긴장돼. 근데 오늘은 와 느낌 달라 진짜로. 네, 나도 오늘은 좀 긴장돼. 오 너무 신기해. 아 진짜로. 네. 오 너무 근데 진짜 밑에서 던지는구나. 진짜 여기서 던지는구나. 네. 공을 근데 이 스냅력이 진짜 네. 때리는 게 아니 그거 그 내과 가면 돌 던지는 것도 잘해요? 정확히는 안 해봤는데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오만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좀 나가도 돼요? 네. 와 이건 진짜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공 회전이나 공 오는 각도나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고 반대로 봐봐요.
반대로 와요. 오, 그렇다. 이렇게. 얼마나 근데 저 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진짜? 이게 보인다. 와,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리랑볼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게 지금 저도 박종훈 선수 폼 따라 하잖아요. 근데 가까이서는 이렇게 톡톡 할 수 있거든요.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저기까지 던지려면 툭 채가지고 그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좀 느낌이 완전 달라요. 너무 신기하다. 오! 오! 와! 와! 너무 신기해! 그냥 자동 폼건데요, 자동 폼곡? 와, 공이? 너무 신기해. 공이 사람이 던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퐁고 치는 느낌 있죠? 네, 웨어퐁고 같은 느낌이에요. 딱 뜨면은, 예. 네. 와, 이 거리를 지금 언더로 너무 안 던진다. 우와. 와, 너무 신기하다. 부산에서 그 캐치볼 파트너는 누구예요? 거의 불펜 포즈도 많이 하죠. 아, 불펜 포즈.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와. 아, 진짜 신기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쪽까지 던지는 느낌이야. 궤도랑 다 달라. 다른 선수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 캐치볼 하는 거. 그럴 것 같아. 공 저 포트리스야. 아니 이거는 뭐 일본, 미국에서 봐도 완전 신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공을 제일 잘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 세계 랭킹이야 지금. 와. 오케이. 와. 오. 와. 와, 너무 신기하다. 오케이. 쭉, 쭉. 나중에 진짜 은퇴 하시고 좀 약간 좀 그 언더 투수들을 육성하는 그런 재단이나 아카데미 같은 것도 하시면은 너무 또 야구계. 아 진짜로. 왜냐면 이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 네, 예전에 말한 적 있어요. 언더 투수, 사이드 투수 많아져야 돼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계보로 네. 좀 쭉 가능은 좀 돼주셨으면은. 와. 와. 그 제가 궁금했던 게 임창용 선수랑 약간 본인의 투구랑 스피드나 이런 거 말고 스타일을 비교하자면 비슷해요. 어 그래요. 언더 투수들이 상을 잘못하고 있는 게 공을 이렇게 챈다 던져 생각하거든요. 언더 투수면 더 눌러야 돼요. 아 오버 투수도 이렇게 누잖아요. 아... 언더도 이렇게 눌러야 돼요. 아 그래서 공이 살아 오르는 거구나. 와. 빵빵 잡아주세요. 형 빵빵 잡을 수가 없어. 규식이 찾지 않게 리액션 해주세요. 오. 커브? 에이. 올라오잖아. 안 떨어져. 너무 신기하다. 아 이거 약간 좀 간만에 이게 구경이 하는. 와. 와. 어이구. 마운드로 한번 가볼까요? 아 미쳤다. 커브가 일단 공이 안 떨어져. 아 진짜? 이게 커브가 아니야. 아 그래요? 뭐랄까 그냥 뭔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쑥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자! 아! 자
자 여러분 박종훈 선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 섀도우 에디션 아시죠? 그 중에 저희가 랜덤으로 하나의 물품을 뽑아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그 섀도우 에디션 물품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